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사연 라디오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집이 나름 청소도 아침에 좀 깨끗이 하는 편이고 정리정돈도 나름 잘 하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요 근래에 저희 방에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주변에서 책도 좀 많이 주고 이제 카메라나 이런 장비들이 좀 너무 많이 정리를 안 해놓고 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아침부터 여기 청소를 해야 된다고 고민만 하고 있다가 한동안 아침부터가 아니라 요 며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큰맘 먹고 청소도 한번 했습니다. 청소해서 정리 깨끗이 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마음도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주변이 좀 어지럽다거나 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큰맘 먹고 정리정돈 한번 깨끗이 하시면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여러분도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는 청소고 오늘 날씨도 너무 안 좋았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외부에서 좀 영업을 좀 하고 좀 돌아다니고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계속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이나 작업을 좀 많이 하느라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좀 많이 못했네요. 아쉽기도 한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야 되는지 이런 나라가 됐는지 참 마음이 안 좋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요. 사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서 사연 보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 두 명이 핸드폰을 보며 크크 웃고 있었는데 저희하고 눈이 부딪히자 바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전 그 남성의 핸드폰을 보았어요. 어떤 여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야동인가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누군가 야한 동영상을 보는 걸 보고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사연이네요.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동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나 P2P 사이트를 통해서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에 찾아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끼리 같이 본 내용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야동 같은 건 안 보거나 접하더라도 늦게 접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동 내용들은 대부분 일상적이지 않은 연출 장면이 많은데 어린 친구들이 보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성적 사고관을 갖게 될 수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동 보는 거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어른들이 잘못이겠지만 안 좋은 건 분명하니까 가급적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보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용들이 모두 실제 상황이 아닌 연출이라는 거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사연 보면서 성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